안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근데 오늘 땀이 이렇게 나는데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 영혼만은 시원합니다. 아름다운 영혼 좀 따라주세요.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. 예. 아무튼 아 전주 여러분 오늘 전 전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.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. 비빔밥 그리고 한옥마을 그리고 하현우. 네, 저희가 막 전주 그 축구 그 홍보대사 했던 것도 참 엊그제가 그 얼마 전에 전주 그 홍보대사 했을 때 제가 그 운동 경기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그 불렀던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그것도 우연치 않게 어떻게 봤냐면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그 잘생겼다고 잘생긴 뭐 부카스 한때 잘생겼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검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엽고 깔끔하게 생긴 청년이 가는 데서 전주 시민들을 향해서 노래를 이렇게 부드럽게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멘트 짧게 부탁한대요. 예. 자,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렇습니다. 거울이라는 노래입니다.